어? 이렇게 조용해. 다 나갔나 본데? 신발이 하나도 없네. 아. 아까 호주 갔을 때 호주. 지구 아니야? 화성이야, 화성. 어디 타볼 수 있을까요? 예. 오케이. 이거 하시는 분은 장난이 아니네, 지금. 한쪽은 제가 할까요? 하시게요? 힘드시면. 오! 오! 경복이야! 경복 잡아야지, 남자! 야, 포즈가 너는 표정이 하나잖아, 지금! 아, 포즈가! 아, 진짜! 그러니까 잘 생각! 야, 그러니까 CF가 안 들어오는 거야! 아, 야, 여기 길에 빠져! 아, 근데 뒤에 떨어졌지 못 찍었어요. 이렇게 하면 돼. 셀프로. 정말 대단하다, 혜리야. 정말 이건 정말 부럽다. 정말 부럽다. 참 부럽다. 어떻게 그렇게 돼? 혜리야, 물 좀 내줄래? 나.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? 야, 정말 지금. 아, 오늘 우리 미스터츠가 많이 놀래네, 우리한테. 아이고. 아직 안 했어? 어디 갔다 와? 아직 안 돼 있네? 아, 뭐. 뭐 먹고 왔구나. 하려고 일을 하나. 형님, 고생 많으시죠? 저희 뭐. 형, 먹고 왔지 뭐. 내가 아니. 아니야. 너 뭐 먹구나. 회 한 접시 먹고 온 표정이. 그럼. 운전했다니까. 배고파. 빨리 맛있게 해줘, 형. 알았어. 미스터 추. 예? 요거 저. 우리가 이제 다 한 번씩 우리들은 다 해본 거거든요. 그러니까 또 미스터 추가 하나 줘, 손질. 이거 근데 세 마리 있잖아요. 네. 세 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좀 해주십시오.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주십시오. 우리도 잘 모르는데? 우리 잘 모르는데. 그러면은 선생님을 한번 잠깐 모셔. 저 대성아. 에? 예진 선생님. 예진 선생님 잠깐 모셔와라. 공손하게 놓고 하고. 예진 선생님? 손질 좀 도와주세요. 무슨 손질? 회손질. 피곤한데? 그러니까 말이야. 못하게 안 생겨났는데. 뭘 빼지? 빼서. 내려놔봐. 아. 아이고. 그렇지. 망설인다. 이게 쓸개야. 그거 빼라고 그거 주셨어. 빼라고 그랬어. 그거 빼. 십자로 하랬어, 십자로. 빼. 좀 뭐 이상한 애 아니에요. 진실 다 빼네. 우와, 나 너무. 어차피. 잘랐어. 그리고 그 양념을 잘라야 돼. 와. 이거 이따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. 내가 하나를 완벽히 보여줬으니까. 또 하나 있잖아요, 또 하나. 저를 시켜먹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. 이걸 이제 미스터 추억밖에서 하셔야죠.
저 미스터 주 이게 쉽지는 않아요. 이게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해주시지만 아이고. 나온다. 어, 소리 났어, 소리 났어. 빨리, 빨리 찍 잡아 빼셔야 돼요. 찍, 찍 잡아 빼요. 와? 어? 저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어떡해, 야, 이거 우리 죽어도 못하는 거다. 어우. 아이고, 패밀리가 뒀다. 왜 이렇게 무서워요? 거의 다. 뭐? 아직 있어요? 그걸 쭉 잡아 뜯어요. 놓지 말고. 뭐? 손을 놓지 말고. 놓지 말고. 뿌리채 뽑아버려요. 흰머리 뿌리까지 뽑듯이. 야, 개인 강습을 해주시네. 간잠이 손질 개인. 오! 쭉 뽑아! 오! 완벽해! 오! 완벽해! 오! 여기다 담으면 돼. 잘하셨다, 잘하셨다. 화이팅! 난 간다. 잠깐만. 이제 다듬으셔야 돼요. 날개 자르고. 꼬리 자르고. 꼬리 자르고. 제가 해야 돼요? 이제 제국이 형. 제국이 형. 제국이 형. 제국이 형. 아, 그러니까 나는 재석 씨. 어, 재석이 형이라고 불렀으니까. 형이 한 장인데요? 이거 물로 한번 닦아줘. 아, 눌러서. 아, 귀여워. 우리 미스터츄가 귀여워. 좀 우세요. 아니, 나 이렇게 미스터츄가 이렇게 귀여워. 너무 귀엽지? 어. 갈래? 오! 오, 한 방이야. 오, 잘하네. 그러면은 오빠 꽃이 잠깐만 숟가락이 좀 있어야겠네. 숟가락 예. 아 그래. 아 그래. 아 그래. 성훈아 그러면 형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숟가락 좀. 예. 아예 아유 성훈이가 아, 대사 빨리 야채 씻어. 아유 죄송. 뭐 저기 성훈이랑 할 거 없니? 성훈이 형이요? 어 왜요? 형님 도와주실래요 이거? 예. 네, 아, 같이 해주세요. 그러면 내가 정말 꽃도 씻어. 오빠 꽃도 이것도? 응. 아, 꽃도 이것도 씻어야 돼요? 네. 어. 아 고주 아니야. 응. 어? 왜? 오빠 코피 난다. 어? 뭐? 오빠. 코피나. 이 코 뒤로해, 뒤로. 코피나. 그지, 유지. 유지. 아. 그지, 유지. 이거 코피 난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어? 누워. 아, 나 지금 어지러워서 내가 어저께 배멀미 때문에. 어. 야, 형, 아, 이거 많이 난다, 많이 나죠, 많이 나죠. 코피 난다 여기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코피 많이 나죠, 코피 많이 나죠. 코피 아니네, 이거. 바로 한다, 바로 한다.
성훈이 귀여워. 아, 너무 귀여워. 아, 귀여워. 뭐야, 귀여워. 야, 성훈이 귀엽다. 아, 귀여워, 귀여워. 그치, 그치? 아, 야. 야, 그래, 고맙네. 내가 코피 났다, 그냥. 아유. 아, 어우, 매워. 뭐 빨리 양념장 만들어. 아, 만들어야지, 만들어야지. 빨리 만들어야지. 일단 저 고추장하고 마늘. 성훈 오빠, 주변에 혹시 결혼 안 한 사람 중 괜찮은 사람 없어요? 저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? 혹시? 어, 있어요. 있어요? 어, 누군데요? 뭐 하시는 분인데? 격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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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봐, 이런 거 잘하시고. 아, 효리는 사실 이게 좀 그러게. 강한 남자하고 그래. 이렇게 저 결혼하는 것도 괜찮아. 제 통째로 너 잘라놔야지. 아, 성훈아, 여기 자르라고 지금. 아, 예. 오케이. 잘 안 잘리나? 아유, 왜 이렇게 잘하네, 성훈이가. 대성아. 네? 성훈이한테 저 네 노래 좀 들려줘라. 그 빅뱅. I'm so sorry부터. 제 노래요? 그래. 성훈이가 그 저기 제일 유명한 거 뭡니까? 원, 투, 쓰리. 야, 그 부분은 몰라, 싸비만 해. 싸비만 하자. 시간이 없으니까. I'm so sorry, but I love you, 다 거짓말. 이야 몰랐어, 이제야 알았어. 네가 필요해. 무식이 안 깔려서. 약간 이게 우리가 입으로 하니까 그런 거야. 빅뱅을 알리기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이거 좋았다. 이거 좋았다. 죄송해요. 아유. 죄송해요, 진짜. 오빠 잘하는 요리 없어요? 하나만 할까? 오빠가 잘하는 요리로? 성훈이가 잘하는 거? 성훈이가 뭐 잘하는데? 잘한 거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솔직하게 계란말이 그런 건 좀 할 수 있습니다. 계란말이? 계란말이? 계란 갖고 와야 돼, 성훈아. 성훈 오빠가 해준 요리 좀 먹어보자, 우리가. 그래, 그래. 이거 저 성훈이가 언제 또 그래, 우리 요리를 해주겠어. 와우! 와우! 와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우리 형 진짜 잘한다. 많이 해보셨나 보다, 계란. 이거 많이 해봤나 보다, 진짜. 아니, 껍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쉽구나. 이거 안 되네. 야, 이거 찌개 잘 됐다. 맛있어? 어, 맛있게 됐어요? 완전 맛있어, 완전. 맛있지? 맛있, 너무 맛있다. 오빠 몸통 하나 넣어야지 맛이 날 것 같아. 어? 맛있어요? 와, 매워, 매워. 너무 맵게 했나? 너무 매웠나? 우리 안 매운데. 우리 입맛에는 딱인데.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. 잠깐만. 태성아, 먹어봐. 아, 우리 너무 맵게 했나? 고춧가루 좀 더 넣어야 되는데, 우리는. 아, 근데 맛있어요. 어, 너무 맛있는데? 어,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너무 맛있는데, 지금? 아, 아무래도 손. 어, 매운지 잘 못 드시는. 그러니까. 이걸 통째로 넣었어? 오빠, 이거 통째로 넣어야지 맛이 날 것 같아. 아, 그래? 빠이빠이, 무무무! 아, 역시 직접 해주려고? 성, 오빠, 성훈 오빠가 깨우면 발딱발딱 잘 일어나겠다, 오빠들이. 그렇지. 어? 제가 깨울게요. 어, 성훈아. 일어나십시오. 일어나십시오. 어, 일어나십시오. 성훈 씨, 고생 시킨 거 아니야, 이래? 성훈 씨. 아, 며칠 동안 아직 성훈 씨라고 그래. 앉아있다가.
맛있겠지? 안 되는 것 같은데. 기름 오빠 기름이 더 필요하다. 기름? 어. 야 근데 성훈이가 이렇게 하는데 불평불만 단 한 명이었어. 얼굴에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. 야 그냥 저러고 가만히 있네. 다 이유가 있을 거야. 야 정말 진짜. 얼마나 깊이가 있겠니? 야 어떻게? 오. 야. 이제 좀 앉아서 드세요. 맛있어. 우리가 하는 계란말이하고 좀 다르네. 너무 맛있겠다. 아 저기 깻잎 좀 이쪽으로 주세요. 저 성훈이가 저 그 깻잎하고 그런 걸 좋아한다고. 너무 예뻐요. 그러네. 강조하는데. 아 성훈이 이제 저 거의 의동생인데. 성훈 아침 어때? 직접 차려서 이렇게 먹으니까. 아침 오빠 좋아하는 맛이지.